개신교인은 배타적이라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지만 요즘 개신교인의 신앙관은 과거에 비해 배타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와 관련해선 비기독교인에 비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실시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를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일부 왜곡된 보수적 신앙관이 정치 세력에 의해 악용되고 양산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신교인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인 800명과 비개신교인 2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신앙관과 개헌, 남북관계 및 통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개헌의 필요성이나 개헌 시기, 개헌 범위, 통치 구조 등 개헌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남북 통일에 대한 의견은 비개신교인보다 개신교인의 찬성 응답이 높았고 특히 젊은 층에선 개신교인이 압도적으로 통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의 신앙관은 과거에 비해 배타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종교나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8.4%의 응답자만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5.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타 종교나 가르침도 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5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에 한국 개신교는 배타주의를 벗어나서 포괄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일부 보수 개신교 목사들의 신앙관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관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배타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질문에 개신교인의 53.5%, 비개신교인의 18.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힌다면 기존 관계를 유지하겠는가란 질문에는 개신교인의 32.7%, 비개신교인의 38.5%가 그렇다고 답해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덜 포용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16개 시도 만 20세부터 69세 성인 남녀 중 개신교인 800명과 비개신교인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